이재현입니다. 네. 그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그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술 사건 이후 관련해서 좀 신속 수사 지시 내리신 것 관련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좀 입장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는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야권에선 특검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오늘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